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배워야 돼. 국룰이죠. 생일날 미역국을 먹었냐. 네, 맞아. 동북아의 나라끼리도 생일날 무엇을 먹는가가 달라요. 우린 미역국을 먹죠. 생일날은 인사말이 미역국은 먹었니? 맞아.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보냈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케이크에 불 끄는 거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게 아침 미역국인데요. 만약에 결혼하고 아내의 첫 생일이다. 부모님 생신이다. 이럴 때 정말 정성껏 끓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미역국이에요. 그래서 좀 정성은 들어가는데 맛은 보장할 수 있어요. 미역은 요즘 나오는 미역은 사실 다 좋아요. 기존의 미역 중에 조금 긴 것들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만. 근데 확실히 좋은 미역 쓰면은 뽀얗게 올라오는 게 있어서. 미역하고 소고기 미역국이죠. 소고기 미역국이죠. 무조건 소고기죠. 정말 정성스러운 미역국을 끓이고 싶다. 그러면 육수를 내긴 내야 돼요. 아, 육수를 그러면 저는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우 양지를 끓여서 육수를 내서 한우 양지를 끓여서 육수를 내서 미역국을 끓여봐라. 투뿔 양지예요. 양지 육수를 잘 안 쓰세요. 멸치 육수에 좀 졌는데 마블링 팔, 팔에 투뿔. 거의 1, 2번이다. 이거 배워야 돼. 왕이 먹던 육수예요. 고기 맛이 진짜 일품입니다. 3만 5천 원짜리 비싼 케이크 사오지 말고 3만 원짜리 양지를 사오고 케이크는 조그만 거 사오고 미역국을 끓여주세요. 케이크에 들어갈 돈을 양지에 양보하세요. 그러면 훨씬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맞아, 몸에 좋으니까. 양지 한 4만 원, 3만 원 치면은 꽤 넉넉하게 좋은 양지를 살 수 있어요. 고기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지? 핏물 닦아내야지. 잡내의 원인이 되죠. 저는 반 쓸게요. 650g 봅니다. 넣으면 돼요. 와, 두툼하게 들어가네요. 여기다가 이제 무 넣을게요. 무도 지금 9월달이 딱 맛있을 거예요. 햇빛을 본 부분은 달아요. 뒤는 매워요. 아, 그렇구나. 이건 무나물이나 무전. 붙이고 뒤는. 아, 무도 색깔별로? 육수에 쓰세요, 그냥. 세 개쯤 넣어. 작은 무니까. 그냥 통으로 넣고. 그리고 파. 뿌리 부분 잘 닦아서 두 뿌리만 넣읍시다. 잘라서 뿌리까지 넣으세요. 이렇게 넣고 끓이면 돼요. 기장의 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장의 무기? 뭘까? 뭐지? 백설공자문 떠오르는 거야! 백설공자문 떠오르는 거야! 사과! 아, 사과를 미역국에 넣어? 아니, 육수에 사과가 들어간다고요. 이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맛집에서 많이 써요. 과일 넣는 경우도 꽤 많아요, 육수에. 약간 산미도 있고 또 맛있어요. 사과 반 개만 넣으세요. 반 개? 반개는 먹고 반개는 육수에. 드시고, 예. 이 육수가 맛이 없을 확률은 거의 제로였을 거예요. 맞아. 이거 하나가 요리야. 이게 그냥 요리예요. 사과를 좀 사다 놔야겠어요. 사과가 있으면 좋아요. 까먹지 말고 중간중간에 검은 거 뜨는 거면 기름은 안 가도 돼요. 요건 피. 피는 피라서 잡내 원인 요건. 맛을 보시면은 간을 안 했는데 분명히 감칠맛이 딱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고기에 나올 때 불을 끄시면 되는데 그때쯤이 물이 반으로 줄었을 때쯤일 거예요. 그럼 완성된 거예요. 국물을 반으로 줄을 정도까지 가면 돼요. 그게 이제 아내가 생일상을 해줬는데 갈비찜도 해주고 연어 초밥도 해주고 미역 당연히 끓여주고. 와. 그 되게 좋더라고. 아까도 되게 고마웠어. 그런 느낌 오랜만에 받은 것 같아. 누가 사준 게 아니고 해준 생일상. 고맙죠. 그러니까. 어머, 색깔은 벌써 나온 것 같은데? 육수가 제대로 나오네요. 그냥 저 육수가 너무 맛있겠다, 그냥. 진짜 맛있겠다, 이거. 반 한 시간 삶았더니 이런 육수가 생겼어요. 이거 그냥 먹으면 기가 막혀요. 어느 집 갈비탕보다도 맛있다고 난 자신해. 먹어보면 알아요. 육수의 왕. 다 됐어요. 이제 뭐 할 거 없어요. 아, 끝이에요. 요리 끝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와. 끓는 동안 거의 한 시간 불렸어요. 생일 미역 원래 잘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먹을 거야? 이거 어떻게 먹을 거야? 미역치기 힘들어요. 이거 목에 걸려 큰일 나요. 잘라야 돼. 가위로 자르세요. 가위로 그냥 냉면 자르듯이 많이 자르세요. 근데 저는 미역 양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얼만큼을 해야 될지. 4인 가족 한두 번 먹을 정도면 두 머리채면 돼요. 두 머리채면 돼요. 에?
아, 친구랑 보면은 머리끄댕이 자꾸 싸울 때. 저게 내 자료가 나올 줄이야. 아니, 이런 걸 어디서 찾아내는 거야? 내가 아침 드라마 주인공이다. 했을 때 느낌으로 딱 잡았다. 딱 움켜 잡았다. 오, 쉽다. 쉽다. 완전. 확하네. 이렇게. 이만큼. 좀 바닥바닥 씻어야 돼요. 이게 물통에 넣고 넣으면 이렇게 바닥바닥 안 씻겨요. 그래서 이런 데 넣고 씻으세요. 이렇게 해야 바닷냄새가 좀 덜 난다 그러나? 아~ 독조리가 꼭 필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넣고 두머리채. 자, 그리고 이 미역에 참기름이 골고루 묻혀서 볶일 정도만 넣으면 돼요. 저 미역은 참기름이죠. 넉넉하게 넣으세요. 다섯 정도. 충분히 볶일 거예요, 이 정도면. 골고루. 이제 여기서 마늘을 먼저 넣어야 돼요. 마늘을 먼저 넣어야 돼요. 마늘을 먼저 넣어요? 마늘을 나중에 넣으면 마늘 향이 강하게 남거든요. 약간 쓴맛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처음에 넣고 같이 볶아주면 매콤한 향은 날아가고 마늘이 주는 국물의 묵직한 맛 남아요. 그래서 넣는 거예요. 아까 미역국 마늘 향이 되게 좋았어요. 아까 미역국 마늘 향이 되게 좋았어요. 아, 감동이 사라졌구나, 내가. 아, 좀 되게 냉정해졌다. 죄송합니다. 맛있었어요. 이렇게 커다란 마늘일 때는 두 개만 넣고 작은 마늘은 한 세 개 넣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조금 넣네요? 맞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넣고 여기서 한 김 날려야 돼요. 요거를 꼼꼼하게 골고루 하면 미역 햇내 절대 안 나고 마늘 냄새 때문에 독해지는 게 없어요. 미역국은 선해야 돼. 미역국이 독하면 안 돼요. 선한 미역국, 맞아. 마늘 향이 이제 단맛으로 바뀌었죠. 일단 한 숟갈씩 넣을게요. 가득 한 숟갈. 까나리 하나. 까나리 액젓 넣어요? 까나리 액젓? 국간장 하나. 이렇게 넣으면 돼요. 두 마리채 쓰는데 간장 1티 이상 넣지 마세요. 국물 탁해져요. 국간장으로 간을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칠맛하고 색깔만 살짝 입힌다. 간은 소금으로 하세요. 아, 드디어 육수 들어갑니다. 아니, 색깔 바로 나오네, 그냥. 오, 진짜 맛있겠다. 아, 간장을 더 넣을까? 까나리 더 넣을까? 넣지 마세요. 보통 실수하는 이유 뭐라고? 간장으로 간 맞추다 망한다. 이제부터 간은 뭐야? 소금이에요. 소금이에요. 소금! 야, 저 눈빛에 간장 넣었다가는 큰일 나겠네. 아. 오. 눈썹이 싹 내려오는 맛이야. 이야. 되게 자극적인 거 먹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오. 내려오는, 눈썹이 내려오는. 양지육수가 얼마나 위대한 육수인지 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양지육수가 되게 매력이 있어요. 잘 맑죠? 오, 깨끗하겠다, 국물 맛이. 미역국 전문점에서 파는 것처럼 푸짐하게 담아야죠. 아,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진하다, 진해. 야, 너무 맛있겠다. 고기가 없잖아, 미역국에. 어, 그럼 어떻게 해? 아니, 그러면 고기를 안 넣으시는 거예요? 아. 이제 잘라서? 잘라가 찢어가지고. 탱탱한 맛있는 느낌이 있죠? 와, 탱글탱글. 적당한 두께감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적당한 두께감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어, 길게 썰네요? 이렇게 쓰면 좋아요, 결이. 근데 저렇게 먹어도 안 질겨요? 어, 전혀 안 질겨요. 옛날엔 저 고기 올리는 고명을 꾸미라고 했대요. 되게 이쁘죠, 이런. 꾸미! 꾸미? 꾸며야죠. 이야! 와! 비주얼 죽인다. 저 입에 착 감기게 하려면 참기름을 세 방울 정도 넣구나. 이런 미역국 처음이야, 진짜.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me. 미역국도 직접 끓이고 노래도 부르시고. 어남선표 양지미역국. 생일날 꼭 해드세요. 와, 와, 양지미역국. 아, 이거 맛있지, 이거는. 아, 그럼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생일날 저렇게 되게 뭔가 정성이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